오늘은 바다 끝에 위치하면서도 전용 해변까지 오가실 수 있는 시골 주택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인생 부동산입니다. 늘 정직하고 성실하게 여러분께 매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더하지도 빼지도 않은 있는 그대로 여러분의 눈과 발걸음을 대신해 드릴게요. 해당 주택은 앞쪽으로 진도타워와 진도대교가 조망되며 마당에서 멋진 진도 앞바다를 조망하실 수 있고 전용 해변과 바다 낚시도 아주 프라이빗하게 즐기실 수 있는 곳입니다. 해당 주택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주택을 기준으로 10분 이내 거리에 우수형 관광지가 위치해 있어서 큰 불편 없이 시골 생활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곳은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를 간직한 곳이기도 합니다. 해당 주택은 약 100평의 대지에 27평 본체와 마당으로 구성됩니다. 해당 주택은 관리가 되지 않아 낡고 여기저기 수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오래된 주택이지만 3개의 방과 주방, 거실, 화장실, 다용도실 등으로 알찬 내부 구성하고 있으며 튼튼한 뼈대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수리하신 후 바닥끝 전용 해변을 갖춘 세컨하우스 등으로 활용하시기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주택은 바다를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집에서 아래쪽으로 조금만 내려가면 낚시가 가능한 전용 해변이 있고, 옥상에서는 멋진 파노라마 뷰의 바다를 조망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주택의 위치 항공 영상을 통해 확인해 주신 후, 지도를 통해 해당 주택의 위치와 입지 조건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주택은 전라남도 해남군 문내면 예랑리에 위치합니다. 문내면 면소재지까지 차량 10분이면 오가실 수 있습니다. 오일장과 여러 관공서, 편의시설 등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진도대교까지는 15분 내외 거리, 해남군청까지는 40분 내외 거리, 서영암 IC까지 50분이면 오가실 수 있습니다. 주택에서 바다까지는 3~4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해당 주택의 구성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은 먼저 바다 쪽 방향인 남서향을 향하고 있는 주택 본체와 앞쪽으로 넓은 마당 및 화단 등이 위치합니다. 주택으로 들어오는 진입문은 북쪽으로 연결되며 마을길입니다. 그리고 주택 서쪽으로 보이는 노란색 시설물은 예전 양식장으로 쓰였던 시설들입니다. 현재는 운영 중이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주택 경계 안까지 차량 진입 가능합니다. 주택의 부동산 정보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의 경계부터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해당 주택의 용도 지역은 계획관리 지역이며 그외 기타 법령에 의하여 가축 사육 제한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건물과 땅 등기 모두 되어 있으며 땅의 면적은 대지 341제곱미터 약 103평, 주택은 89.3제곱미터 약 27평 정도 됩니다. 본체는 3개의 방과 주방, 거실, 화장실, 다용도실로 구성되며 주택 주 구조는 조적조 구조, 준공연도는 1998년 7월 14일입니다. 지목은 대 형상은 사다리형, 방위는 주택의 거실을 기준으로 남서향을 향하고 있으며 지형은 평지입니다. 땅의 폭은 동서 약 25m 내외, 남북으로 15에서 20m 내외의 폭을 이루고 있습니다. 난방은 기름 보일러 사용하고 있으며 수도는 상수도가 들어옵니다. 주차 대수는 경계 내에 승용차 기준 한 대에서 두대 정도 주차하실 수 있으며 입주는 현재 수리가 필요한 상황이라 수리 후 바로 입주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항공 영상을 통해 주택과 주택 주변의 모습도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주택은 이렇게 남쪽과 동쪽, 서쪽 삼면을 바다에 접하고 있습니다. 옆쪽으로 보이는 노란색 시설물은 예전 양식장의 모습이고요. 저 멀리 진도대교와 우수형 관광지가 내려다 보이는 곳에 위치합니다. 기존 마을까지는 600에서 700m 정도 떨어져 있으며 마을버스 승강장까지 600m 정도 올라가시면 됩니다. 주택 주변으로 특별한 유해시설 및 혐오시설은 없습니다.
한국 영상을 통해 해당 주택의 위치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곳은 물살이 세기로 유명한 울돌목입니다. 울돌목을 바라보고 있는 해당 주택의 모습입니다. 참고로 현재는 물이 많이 빠진 간조 시기입니다. 멀리 우수영 마을과 진도대교, 우수영 관광지 등이 보입니다. 이어서 해당 주택의 현장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해당 주택으로 들어가는 마을길이고요. 자동차가 해당 주택 경계 안까지 진입할 수 있습니다. 진입로는 주택을 기준으로 북쪽으로 연결됩니다. 본체 앞쪽으로는 이렇게 시멘트 콘크리트로 포장된 마당이 위치하고요. 주택의 앞쪽 그리고 양 옆쪽으로 모두 바다를 접하고 있습니다. 나무 사이사이로 보이는 바다의 모습입니다. 이 길로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남한의 전용 해변까지 내려가실 수 있습니다. 앞쪽으로 보이는 곳은 진도타워와 진도대교의 모습입니다. 주택 바로 앞쪽으로는 작은 화단이 위치하고요. 좌우로 작은 숲이 우거져 있습니다. 해당 주택은 현재 비워진 지 오래되어서 수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주택 옥상으로 올라가시면 앞쪽으로 막힘없는 바다 뷰를 조망하실 수 있습니다. 이곳은 바로 이순신 장군이 13척의 배로 133척의 왜적을 물리친 명랑 해전의 이야기가 있는 울돌목의 바다입니다. 주택에서 걸어서 갈 수 있는 바로 앞 바다에는 여러 낚시 포인트들도 있습니다. 주택 바로 아래쪽에 위치한 바다의 모습이고요. 바다와 주택 사이에는 숲이 우거져 있습니다. 또한 바다에서 해당 주택까지는 30에서 40m 정도의 거리로 해수면에서 해당 주택이 위치한 지대까지는 약 10m 내외의 높이 차이가 있습니다. 해풍과 태풍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비교적 안전한 지대에 건축된 주택이라는 것 참고하시고 해당 주택 둘러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해당 주택의 실내도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주택은 이 거실을 기준으로 3개의 방과 주방, 화장실, 다용도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비워진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수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해당 주택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직접 방문하셔서 도배, 장판, 샤시 등의 수리해야 할 곳 직접 체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방의 모습이었고요. 화장실의 모습입니다. 화장실 또한 수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맞은편으로 주방이 위치합니다. 주방에서 연결되는 동선으로는 다용도실이 위치하고요. 다용도실의 넓이는 꽤 넓은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방의 모습입니다. 해당 주택은 수리해야 할 곳이 많지만 아주 프라이빗하고 조용하게 바다 생활을 하실 수 있는 주택입니다.
평소 바다를 좋아하시거나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 세컨하우스로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라남도 해남군 문내면 예랑리에 위치한 해당 매물의 상세 정보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해당 매물의 총 매매가는 6,900만 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해당 매물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직접 방문하여 둘러보고 싶으신 분은 인생부동산으로 문자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장 활동 시에는 전화 연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답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생부동산은 여러분의 응원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인생부동산 채널 멤버십 가입으로 저희 인생부동산을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보다 나은 매물로 여러분께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인생부동산에서 준비한 매물 소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길에 행운이 함께하길 바랄게요. 이상 당신의 인생부동산이었습니다.